그러면 다음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유행성 폐렴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전효성 수의사님, 유행성 폐렴의 통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이제 발간한 책이 있죠. 이제 돼지 사육 단계별 주요 질병 예방 전략. 이제 그 책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행성 폐렴에 대해 폐렴이 농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감염 고리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예방 고리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각 구간별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종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이게 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유행성 폐렴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이제 저희가 제 기억으로 이제 2014년 레만 컨퍼런스였죠.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좀 그때는 생소했어요. 생소했죠. 예. 우리는 이제 PRS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제 여러 맞아요. 가지 부분에서. 근데 유행성 폐렴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절차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그 레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행성 폐렴에 대한 환경 적응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감염된 돼지가 이제 유행성 폐렴균을 배설하는 그 배설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PRRS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때뭐 짧게는 2달, 길게는 3개월 정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음성 후보돈이 와서 노출이 되고 난 이후에 배설이 끝날 때까지 기간을 고려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뭐한 100kg 정도 되는 후보돈이 이제 PRS에 감염되고 나면은 보통 한 40일 정도만 지나도 90% 이상은 배설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한 82일까지, 그러니까 어린 자돈에서는 감염되고 나서 82일까지 배설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후보돈 환경 적응 기간이 이제 두 달에서 3달 정도 이제 우리가 후보돈 환경 적응 기간을 갖게 되는 건데, 유행성 폐렴 같은 경우는 최소 214일 동안 배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배설 종료까지 이제 보는 시기를 240에서 250일 정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음성 후보돈을 유행성 폐렴균에 노출을 하고 나서 배설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배설 기간 때문에 이제 양성 농장에 음성 후보돈이 왔을 때 이제 MH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의 실패,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결과가 자돈으로 수직 감염의 비율, 이게 이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많이 하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유행성 폐렴이 이완율, 그러니까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 느린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 후보돈 갱신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연간 35에서 40% 정도 갱신을 하고, 좀 이제 부지런히 갱신을 하시는 농장들이 45%에서 50% 정도 갱신을 하는 데 네. 반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량된 종돈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갱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가 넘는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후보돈 갱신율이 60% 65%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50% 55%로 낮추라고 할 정도로 갱신율이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면역을 갖고 있지 않은 후보돈들의 비율이 농장 안에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설하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균을 배설하는 초산돈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 간염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이유로 후보돈에 대한 유행성 폐렴 이제 환경 적응 절차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행성 폐렴에 대한 이제 MH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절차를 이제 모델로 제시를 하는데요. 이 모델을 보면은 목적은 모돈이 일산 모돈이 분만사에서 분만하기 전까지 이 MH균을 배설을 종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240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기간 114일, 뭐 115일을 고려하고, 그러다 보면 교배 전에 최소 한 120, 130일 이전에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노초보도 내 MH를 균을 노출해야 되는 시기가 81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미국은 사실 이제 GDU라고 해서 후보돈을 어린 연령부터 구입을 해서 도입을 해서 어린 시기부터 후보돈 육성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육성 단계부터 MH에 대한 노출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MH에 대한 후보돈 환경 적응 이제 절차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완벽하게 유행성 폐렴에 대한 환경 적응을 위해서는 84일령 이전에 종돈에 대해서 그 말콕 유행성 폐렴균을 노출하고 순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네. 우리나라의 동군의 흐름 또 후보돈의 입식 일령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제한되는 요소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후보돈을 151량, 그러니까 95에서 100kg 정도 되는 후보돈을 도입을 하고요. 그 시기부터 이제 환경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51량의 후보돈을 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230일 뭐 이쯤 돼서 교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분만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분만하는 시점에 대부분의 후보돈들은 배설이 끝나지 않은 시기가 그렇죠.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자돈으로 수직 간염과 이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후보 종돈장에서 뭐 미국처럼 71령이나 이전 71령 정도 되는 후보돈을 공급을 받아서 농장에서 순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종돈장에서 71령을 분양을 하고 농장에서 그걸 받아서 일찍 노출시킬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통 이제 100kg 정도 되는 후보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후보돈사 자체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GDU라고 해서 어린 돼지부터 받아서 후보돈 육성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농장이 국내에는 사실 거의 없죠.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린 돼지를 종돈장에서 공급한다고 해도 농장에서 그 돼지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노출 환경 적응 절차를 이제 가지면서 후보돈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애로사항이 되고요.